제가 전에 인스타에 올렸었던 이 착장과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인스타에 올린 게 굉장히 오래 전인데 왜 영상을 아직까지도 보여드리지 못했냐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었어요. 오늘 이 한 목걸이는 안나루이자에서 받았었던 그 목걸이인데 제가 금 목걸이가 몇 개 없어가지고 맨날 끼는 것만 껴요. 그리고 귀걸이는 시공간에서 구매를 했었었던 은귀걸인데 세일할 때 사면은 50% 세일인가? 그때 30% 세일인가 해서 좀 저렴하게 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입은 이 셔츠는 가을에 입기 딱 좋은 정도의 기모 느낌 셔츠로 작년 겨울에 샀었던 셔츠인데 지금도 잘 입고 있어요.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퀄리티가 괜찮아서 지금까지도 되게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짠! 예전에 쇼핑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바지인데 민트색은 하얀색 셔츠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보여드리는 가방, 투모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이렇게 조그만하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가 뭐 동전 지갑이나 아니면 에어팟 같은 거를 넣어서 놓고 다닐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크로스로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어깨에다가 숄더백처럼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짜잔! 귀엽죠? 이렇게 카드를 놓고 다니는 카드 지갑이에요. 댄스에서 산 건데 전에 같이 나왔었던 친구인 호경님이 이걸 사용하는 걸 보고 너무 예쁘고 가격대도 너무 가성비가 있어서 제가 손민수했어요. 따라서 샀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영상에서 봤을 때랑 다르게 실물이 더 예뻐. 양각으로 되어 있는 이 댄스라고 되어 있는 이 로고도 너무 예쁘고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쓰고 있어요. 짜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댄스에서 산 건데 동전 지갑이에요. 동전 지갑이라서 여기 똑딱이를 뚝 열면 동전을 조금 조금씩 놓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키링. 이것도 댄스에서 산 건데 짠! 키링이 너무 귀엽고 포인트가 돼서 아 이거 같이 하고 다니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샀어요. 요번에 댄스가 세일을 했었거든요. 세일을 하자마자 제가 아 친구 생일 선물 살 김에 내 것도 사야겠다 하고 이것저것 조금 샀어요. 마지막으로 케이스. 귀엽죠? 귀엽죠?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원래 제가 쓰던 케이스가 요 연보라색의 케이스였거든요. 요번에 조금 질려서 이렇게 투명 젤리 케이스를 샀어요. 투명 젤리 케이스인데 그 속에다가 댄스 스티커를 좀 여러 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댄스에서 요것저것 사니까 이렇게 든 스티커였어요. 이 기본 스티커도 구성이 괜찮아서 이렇게 케이스 속에다가 넣으니까 너무 귀엽고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고데기를 해서 약간 웨이브를 연출을 했는데 자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같이 카페 가서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자 밖에 나가보려고 화장하려고요. 벌써 다 씻고 머리는 말리고 온 상태예요. 자 일단은 스킨 로션을 먼저 발라줄게요. 요새 제가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 요거 이 토너인데 제품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도 되는지 이게 정말 괜찮은 제품인지 너에게 잘 맞는지 일단 되게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촉촉하고 매끈매끈해서 쫀쫀한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거 더레파이블랑 두꺼 앰플을 발라줄 건데 확실히 이제 완전 추워졌잖아요. 날씨가 추워져서 히알루론산을 다시금 챙겨 바르고 있어요. 약속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동네에서 보기로 했거든요. 오늘 간만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화장을 하고 나가요. 아 실은 제가 이 화장을 진짜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작업했던 건 SD카드 잃어버리고 두 번째 했던 거는 작업 파일이 망가지고 그래서 막 현타 와서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작업했던 시간 다 날리고 파일도 다 날리고 현타가 왔었다가 다시금 마음을 잡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확실히 히알루론산 바르니까 완전 쫀쫀! 마지막으로 이거 스킨앨립 거 크림인데 이거 요새 써봤던 크림 중에서 진짜 완전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것도 테스트해보려고 받은 건데 제가 원래 리얼베리 익스트림 크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뭐 화장 같은 것도 되게 잘 맞고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빨리 다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요새 여드름 나가지고 화장 잘 안 지워졌던 여드름이었어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건 더레파이블랑드의 올리브 히알루론산 C 크림 쿠션 아이보리. 이번에 신상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요새 제가 원래 잘 쓰던 거가 에스티로더의 더블 에어 파운데이션 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뽀송뽀송하고 마스크에 묻어나지도 않으면서 커버력도 미쳤거든요. 그리고 딱 바를 때만큼은 정말 건조한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완벽한 파운데이션이야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아쉬운 점은 다크닝? 다크닝이 좀 오는 거?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되게 만족을 안 했었었는데 그거를 저는 바르니까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그거를 바르고 화장을 좀 안 지운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 안 지우면 그 다음날 진짜 커다란 뾰루지가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화장을 잘 지우고 자야겠구나. 성분이 뭔가 날 안 받는 거가 있다거나 입자가 되게 얇아서 그 모공 사이사이에 화장품이 끼어서 모공을 막아서인지 여드름이 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제가 사용한 컬러는 1호인데 엄청 하얘지 않고 딱 자연스럽게 환해지는 느낌이라서 요새 좀 손이 많이 가요, 쿠션. 그리고 좀 잘못 바르면 쿠션 지금 완전 대충 바르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긴 한데 이렇게 대충 바르면 좀 화장이 다 뜨고 오히려 피부가 막 더 떠 보이고 각질 부각 엄청 심하고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입자가 좀 고와서 그런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새 특히 손이 많이 가요. 성분도 괜찮고 이거 바르고 여드름 같은 게 나는 것도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발랐어요. 피부가 좋아 보이네요. 눈썹 부분을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돼. 미니스프리 팩트로 발라줄게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눈썹 부분 여기는 진짜 무조건 꽉꽉 잡아줘야 돼요. 그다음 눈 부분이랑 남은 걸로는 외곽 부분을 대충 쳐줄게요. 쉐딩할 때 뭉치지 말라고. 그다음 오늘은 쉐딩을 바로 해줄게요. 이거는 투컬포스쿨의 모던 컬러. 이번에 새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이거가 저번에 올리브영데이 때 9,900원으로 할인을 했었어서 사가지고 쓰는데 일단 저는 쿨톤이라서 궁금해. 써봐야지 하고 샀는데 제가 조금 피부톤이 어두운 쿨톤이잖아요. 하얀 쿨톤이 아니라 그래서 좀 이걸 많이 많이 발라줘야 티가 나더라고요. 저는 좀 티가 팍팍 나는 걸 좋아하는데 티가 너무 안 나요. 그래서 좀 많이 많이 발라줘야 돼요. 전 이거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어두운 그 아이미미 거 그게 더 잘 맞아요. 이거는 너무 티가 안 나서 내가 피부톤이 밝다 하시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자연스럽게 쉐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픽은 아이미미랑 요새 되게 잘 쓰고 있는 건 그거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온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쉐딩도 빠르게 해줘. 코 쉐딩용 브러쉬는 이렇게 블렌딩하기 좋게 길쭉하게 나온 거 이런 걸로 해야 편하게 잘 되는데 코 쉐딩도 오늘 이거 모던 쉐딩으로 할게요. 색깔은 먼저 이거랑 이거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슉 잡아주고 티가 거의 없나요? 왜 피부톤이랑 비교했을 때 그게 큰 차이가 없어서 그 다음으로는 여기 두 개 섞어가지고 살짝 털어줘서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브러쉬가 천연 브러쉬라서 막 색깔이 엄청 진하게 발색이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것도 있어요. 오케이, 코 쉐딩도 이렇게 입혀줬어요. 코 쉐딩을 해놓으니까 살짝 사람이 넙대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너무 좀 빡세게 했나? 오늘의 아이브로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요거 케이트 아이브로우로 할게요. 이게 예전에 제 인생템이었어서 엄청 잘 썼는데 이게 큐리님이 알려줬었는데 이게 전번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번기 기억. 그래서 재구매는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걸 계속 쓰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아래 부분을 가이드를 시약 잡아줘야 돼요. 여기 밑에 떨어지지 않게. 침범하는 순간 눈썹이 진짜 못 그려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부분부터 먼저 틀을 딱 잡아주고 그 윗부분을 채워주고 만져주는 게 더 좋아요. 여기도 똑같이. 벌써 근데 눈썹 정리 또 해야 될 시기가 왔네. 눈썹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드라프트한 맛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해줄게요. 윗부분 여기 정리가 살짝 됐잖아요. 이 앞부분 라인까지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려줘볼게요. 아이브로우는 진짜 색깔 선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숱이 많으신 분들은 눈썹이 많이 검으신 분들은 색깔을 정말 비슷하고 잘 어울리는 걸 선택을 해야지 눈썹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려질 수 있거든요. 난 눈썹도 진하고 눈썹 숱도 많은데 굳이 왜 눈썹을 그려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눈썹을 굳이 이렇게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눈썹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려주고 정리를 해주고 이래야 사람 인상이 조금 더 세련되지거든요. 이 앞머리 부분은 이렇게 결 이쪽으로 정리를 해줘요. 당근! 아 요새 당근 마켓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막 어워드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필요 없는 물건 막 더 찾고 재밌어. 뭔가 성취감이 있어요.
일단 눈썹은 오늘 이 정도로 그려주고 짠!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이거예요. 이거가 계속 예전부터 저한테 메일이 굉장히 계속 오는 거예요. 메일이랑 인스타랑 이거에 한번 제품을 줄 테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원래 같았으면 제가 그런 걸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거 색깔이랑 제가 잘 쓰고 있는 이거 클리오 이거 색깔이랑 느낌이 진짜 완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느낌 비슷하지? 한번 써볼까? 해서 받아서 사용을 해봤어요. 엄청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면 확실히 조금 비슷하죠. 특히 여기 있는 펄이랑 여기 있는 펄이랑 진짜 많이 비슷하고 얘가 좀 더 화려한 감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이 색깔. 이 색깔을 이용을 해서 나 왜 섀도우 브러쉬 이걸로 했지? 그러고 보니까 이걸 꺼낸다는 걸 이 두꺼운 섀도우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살짝 털어주고 여기 눈 가운데부터 해서 꼭꼭 눌러주듯이 꼭꼭꼭 눌러주고 뒷부분으로 음영을 풀어줘요. 남은 걸로 이제 뒷부분까지도 이렇게 쓱쓱 쓸어주면 되고 약간 좀 뭉쳤다 싶으면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문질 해주면 다시 자연스럽게 스머징이 되거든요. 이게 약간 뭉치는 게 파우더 처리가 잘못된 건데 오늘 빠르게 빠르게 해서 파우더가 좀 살짝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눈 화장을 할 때 꼭 파우더 처리를 잘 해줘야 된답니다. 반대면도 좀 넓게 넓게 펴줄게요. 이제 그냥 이걸 먹고 잤더니 얼굴 되게 부었어요. 남은 걸로는 밑에 부분을 이렇게 광대 쪽에 가깝게. 그 다음으로는 여기 살짝 더 진한 컬러인 이 컬러를 이용할게요. 브러쉬는 이렇게 아이섀도우 브러쉬 적당한 사이즈로 사주면 돼요. 이건 2LF 건데 인조무라서 색이 엄청 쨍하게 잘 발색이 돼요. 마치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여기 음영이 딱 갔으면 좋겠는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면 음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앞뒤로 뒤쪽으로 풀고 앞쪽으로 풀고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아이라인 그리듯이 일단 여기 딱 눈 부분이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음영을 주면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주고 눈이 이렇게 길어 보이죠? 그 상태에서 뒤쪽으로 스머징 해주고 앞쪽으로 스머징을 해주세요.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보다 살짝 더 통통해요. 그래서 이제 부위 부분이 좀 넓게 넓게 색칠이 돼서 자연스럽게 아이섀도우 포인트를 아이라인 그린 것 같으면서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쌍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남은 걸로 여기 밑부분에도 살짝 음영을 더 줄게요. 검은색 붓펜 아이라이너. 라인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만. 그럼 이렇게 아이라인만 딱 빼서 심플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눈 점막도 채워줄게요. 이렇게 점막을 다 채웠으면 이제 이렇게 얇고 네모네모한 섀도우로 진한 색 컬러인 요거를 이용해서 음영을 풀어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려줬던 그 끝부분, 경계선 부분을 살짝살짝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이 선명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비브라운 건데 꽉꽉 찬 글리터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를 채워줄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눈이 더 시원시원하게 트인 느낌으로 눈이 커 보여요. 눈 위를 보고 여기까지. 뷰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빡짝 집어주고 오늘의 마스카라는 릴리바이레드의 볼륨 이거를 이용을 해서 마스카라 해줄게요. 깔끔하면서도 적당히 딱 볼륨이 있어 보여서 정말 좋아하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마스카라 중 하나예요. 올리브영 마스카라들이 다 웬만하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요거는 진짜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요새 나온 마스카라들이 괜찮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얘도 여러 번 더 발라도 막 뭉치지가 않고. 여기에서 이거 이 펄이 아까 그 클리오 펄이랑 완전 비슷하거든요. 요거를 눈을 감았을 때 이 부분 눈동자보다 좀 더 이쪽으로 오게 눈은 가까이 에다가 톡톡톡톡 여기도 똑같이 톡톡톡
하면 딱 눈이 튀어 보이면서 살짝 화려해 보여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다음에 여기 눈 가운데 여기 쪽에도 살짝만. 어차피 아까 눈 앞머리 부분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 부분만 해줘도 돼요. 살짝 위를 보고 톡톡톡톡톡 하면은 블러셔는 3C 블러셔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애플존 위주로 그다음에 요거 이것도 W7에서 받은 건데 고잉 아웃이라는 컬러인데 이 정도 색깔이에요. 이거를 포인트로만 그다음 3C에서 블러밀링 리퀴드 립인데 요거는 챕터 핑크라는 컬러예요. 이거를 베이스로 먼저 발라줄게요. 굉장히 쿨톤 가득한 느낌의 핑크인데 이런 느낌? 제가 좋아하는 립 중에 하나인데 마몽드에서 베이비 로즈라는 립스틱이에요. 오 노! 열을 때 이렇게 됐다. 이건 제가 벌써 두 번째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어요. 이걸 바르면 진짜 입술이 선명해 보이고 사람이 안색이 완전 환해 보이거든요. 요새 약간 누디립에 빠졌는데 요거는 가끔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앞머리를 살짝 더 뽕을 주고 맥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하이라이터를 코 부분을 해줬어요. 살짝 코 부분을 톡톡톡톡 해주고 미간 부분, 인중 부분을 이렇게 휙휙 해주면 입체감이 살아나죠. 다음 여기 눈썹이랑 입술은 너무 아까 핑크핑크한 게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3CE에서 스틱 어라운드 컬러를 베이스로 먼저 깔고 그다음에 클라렛을 포인트로 주었어요. 그리고 눈썹 부분이 브라운 브라운하게 좀 더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서 릴리 바이레드에서 다크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를 눈썹 전체에다가 해줬어요. 이렇게 고데기를 안 하니까 머리가 날리잖아요. 짜잔 짜잔. 그쵸? 머리 드라이기로만 말라서 되게 날리거든요? 이럴 때 제가 고데기를 잘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고데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고데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헤어 에센스를 발라줄 건데 올리브영의 새로 들어온 헤어 에센스 같은데 딥스 스타일 리페어 세럼이라는 거래요. 그 골드랑 블랙 회원들한테 기프트 박스를 드리는 뭐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했는데 작년 말에는 그거 신청했을 때 안 됐었는데 이번 연도엔 됐어요. 꿀꿀. 되게 여러 종류의 샴푸랑 에센스랑 트리트먼트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딥스라는 걸 방금 처음 써봤어요. 향은 조금 남자 향수 같은 냄새가 좀 나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차분해지기는 하네요. 고데기 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고데기를 너무 못해서 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유닉스 전자에서 나온 건데 이름은 유니컬 뭐더라? 제품명 전기 머리 인두?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해서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어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되게 괜찮다. 똥손이 나도 할 수 있네? 해서 샀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튤립 모양이야. 전원을 켜면 되고 190도는 나한테 머리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170도 이거 이렇게 만져도 돼요. 여기는 안전하게 뜨겁지 않아지거든요. 여기 속에 있는 이 봉이 뜨거워지고 이 막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돌아가요. 되게 신박템이죠? 이렇게 놓고 1, 2, 3, 4, 5 하면 이렇게 고데기가 돼요. 되게 편하죠? 대신 단점은 내가 원하는 굵기대로 할 수가 없고 이 롤의 굵기대로만 된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굉장히 조금씩 잡아서 해야 된다는 점?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1, 2, 3 한 조씩만 해야 되겠다. 이제 온도가 좀 제대로 올랐는데 나 같은 똥손들이 사용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이 방향이었어, 이 방향. 그래서 빼면은 이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 아무것도 안 한 거랑 고데기 한 거 확실히 고데기 한 게 낫죠? 오케이. 오케이 다 됐어 됐어. 짠!
저처럼 똥손도 고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걸 한번 빗어주면 전체적으로 컬이 딱 일정하게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머리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으면 완전 사람이 너뚜둑해 보이는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영상 찍을 때는 머리를 묶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겟레디입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위가 너무 안 좋아서 위액이 역류를 해서 역류성 호두염에 걸렸어요. 목소리도 살짝 잘 안 나올 때가 있고 이래서 오늘이 목소리가 조금 작았다는 점. 아무튼 오늘 영상은 무사히 편집을 해서 꼭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실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는 꿀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